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을 부모님이 지내시는 곳인데 어디 좋은 주간보호센터 없을까요? 부모님 건강도 함께 챙겨주는 주간보호센터였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천창복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에 국회와 함께 창업한 천안 청당동에 위치한 신축 프리미엄 주간보호센터 천안 청당 더붐 노인 주간보호센터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청당 더붐 주간보호센터는 청당동 하나로마트 인근 롯데 시네마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보호자님들 상담하러 오실 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송영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주차 걱정은 저 멀리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센터 입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입구가 정말 멋지죠? 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평수가 150평 넘습니다. 그래서 150평 규모의 넓고 쾌적한 프리미엄 생활공간이 나오는데요. 센터가 넓어서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구성들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끔 걷다가 쉬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졌고요. 센터가 좁아서 이동공간이 협소하다면 보행이 어려운 분들은 돌아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센터 공간이 넓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시는 그 공간과 화장실이 너무 멀다면 불편함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청당 더붐 주간보호센터 구획 설계를 할 때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굉장히 신경 써서 설계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히려 제대로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걷는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동 통로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손잡이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낙상사고 그리고 미끄럼 사고 같이 어르신들의 사고가 아주 잦은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내부 공간이 넉넉한지 여러분들 그리고 안전바가 실제로 안전보고 잘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꼼꼼하게 설치하는 것이 주간보호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청당 더붐 주간보호센터는 화장실 그리고 세면대 같은 경우에도 안전바를 다 설치를 해서 이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또 시각이 불편한 잘 눈이 안 보이는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간마다 점자 안내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너무 앞에서 서론이 기니까 이제 바로 생활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실 그리고 휴식실 같은 경우에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좀 마련을 해두었고 평상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어르신들이 둘러앉아서 쉴 수 있게끔 거기서 실제 쉬기도 하고 온열 안마 매트와 그리고 공기압 장화 안마기도 싹 다 구비를 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구색들을 다 맞춰뒀고 휴식을 더욱 편안하게 취할 수 있도록 굉장히 조용하게 그렇게 만들어뒀습니다. 샤워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미용의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미용의자. 예, 샤워실에 이미용실을 겸비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머리를 자른 이후에 미용 이후에 샤워실을 바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활동 공간 안에서 있도록 이 화장실뿐만 아니라 밖에다도 이 세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어르신들 양치나 이 구강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간단하게 또 세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화장실 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눈이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르신 낙상사고 위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청당 더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활 전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예, 이 자랑을 좀 하자면 어르신들이 실제 기능과 활력 증진을 돕는 재활 훈련기구가 여러 개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한 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대표님의 마인드처럼 최신식 운동기구 그리고 재활 치료 장비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슬링, 워킹 레일, 알렉시아 운동기구, 뭐 코끼리 자전거, 뭐 실제로 이제 힐링에 대한 굉장히 비싼 수치료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에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투자하실 생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근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년에 중요한 것은 재테크가 아니라
근테크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근육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하체 근력이 떨어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고 균형 감각 또한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늘 낙상사고 위험을 달고 지내십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의 예방법으로 굉장히 추천될 만한 방법인데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그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라든지 어떤 운동기구를 이용하든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이 낙상사고 위험을 줄이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인데 청담 더붐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다양하고 꾸준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뇌 자극 인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악화 예방을 돕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또 운동하고 나면 배가 고프실 텐데요.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죠? 어르신들이 최소 하루에 한 끼, 많게는 두 끼, 그리고 간식까지 드시는 그런 주간보호센터인데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희랑 대표님이랑 상의를 할 때 위탁급식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했는데 어르신들이 일단 밥이 있어야 센터에 다닐만 나겠다 싶어서 우리 대표님이 청담 더붐 노인주간보호센터 대표님이 위탁급식이 아닌 센터 내 조리실에서 자체 급식을 모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치 않습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조리사 선생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든든하게 맛있는 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제공되는 이 급식은 네이버 밴드에 당일당일 어르신들 일과 함께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담 더붐에 계신 어르신들 입장에서 센터에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사 이렇게 맛있게 먹는 부분들까지 운동을 또 하다 보니까 정말 맛있게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유가 되고 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안심한다고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이 하루에 적게는 6시간, 많게는 12시간을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간보호센터를 고를 때 보호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 생각하셔야 되는 것 뭐냐, 긴 시간 동안 내 부모님이 센터에서 즐겁게 지내실까, 나 대신에 우리 부모님을 잘 이 센터가 보살펴 줄 수 있을까, 이런 점인데요. 청담 더붐 선생님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르신들에게 손녀, 딸이 되어드리는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사랑을 하고 실제로 진심으로 요양을 좀 해드리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양보호 선생님들 그리고 되게 특이한 점이 직원분들이 나름 다른 곳들보다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딸처럼 손자처럼 어르신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낮 시간을 보내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청담 더붐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센터명에 있는 봄이라는 그 단어처럼 어르신들이 노년에 춥고 외롭게 보내시지 않고 봄처럼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을 내 부모님같이 모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노년의 시기에 봄처럼 따뜻함을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저희 국케어 창업패키지와 함께한 청담 더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소개를 드려보았는데요.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좀 늦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병원 모티브로 해서 그런지 지나치는 공간마다 굉장히 섬세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게 저는 느껴졌는데 여러분 좀 느껴지셨나요? 청담 더붐센터는 어르신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는 것, 어르신들에게 진심의 센터라는 것 알려드리며 해당 센터 정보는 고정 댓글에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국회의원 천천 박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기관들, 국회의원에서 함께한 주간보호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프리미엄 주간보호센터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 박사였습니다.